생각보다 세탁기가 무겁네.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우면 안녕해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 왜? 엘리베이터에 세탁기 싫으면 안 돼, 고장나. 그렇지, 그렇지, 엘리베이터 고장난다고. 이게 어딨어? 자, 이것만. 아, 이렇게 무거운 거 싫으면 고장나. 그렇지, 그렇지,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수리비도 장난 아니게 나온다고. 아이, 아저씨, 금방 올라갑니다. 금방은 난 모르겠고. 몰라.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주민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자네가 책임질 거야? 예, 책임질게요. 책임은 난 모르겠고. 몰라. 아이, 몰라. 싫으면 안 돼.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표에 기준이 딱 나와 있어. 아, 그래요? 기준이 몇 킬로인데요? 몇 킬로인지는 난 모르겠고. 몰라. 엄정아이, 몰라. 무거운 거 싫으면 안 돼. 무거운 거 싫으면 안 돼. 잠깐만, 그게 무거운 거 싫으면 안 된다고. 세탁기도 싫으면 안 되고, 너도 싫으면 안 되고, 네가 타는 순간 삐. 할아버지 조용히 좀 하세요. 안 된다고. 아니, 이거 아니, 안 된다고. 그만 좀 해. 안 된다고. 내가 이꼴 보려고 오늘 내일 하면서 100세까지 산 줄 알아. 그래도 자네들은 말동무라도 있잖여. 난 마누라 먼저 보내고 아주 그냥 심심해 죽겠네. 누구 찾아왔는데? 무슨 조장인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안 볼 거야. 안 봐. 내 거네. 아니야, 나 안 심심해, 나 이거 있어, 요 뽁뽁이 있어, 뽁뽁이. 이거 안 하면 3박 4일 동안 하나도 안 심심해. 들어가, 이거 갖고 와, 오지 마, 가, 잘 가. 왜 뽁뽁이? 술 담배 끊는 거보다 뽁뽁이 끊는 게 더 힘들다고. 그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난 모르겠고. 몰라. 어쨌든 세탁기 싫으면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올립니까? 아, 이거 계단으로 올리든지. 이거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해. 안 돼. 아, 임씨. 아이고, 이씨. 둘 다 서로 이름을 몰라. 그래서 성만 부르는 거야. 오토바이가 바뀌었네. 아, 그거? 밖에 내놨다가 도둑 맞았잖아. 어?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집에다 올려놓으려고. 엘리베이터로 올려. 고마워. 어. 역시 임시밖에 없어. 엘리베이터로 올려야지. 고마워. 뭐야? 뭐가? 아니, 오토바이 되는데 세탁기는 안 됩니까? 아니, 도둑 맞았대잖아. 그럼 너도 세탁기 도둑 맞고 새 걸로 사와. 그럼 내가 올려줄게. 아니, 세탁기를 집에 올리려고 여기다 두고선 이거 도둑 맞을 때까지 언제 도둑 맞나 이러고 기다렸다가 도둑 맞고 난 다음에 가갖고 새로운 세탁기를 사와가지고 그 세탁기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리라고요? 뭔 개떡 같은 소리야. 네? 개떡 맛이 이거 완전 지 멋대로구만. 이거 아주 고집불통이야. 아주 내가 고집불통이야. 고집불통이지.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와싸우로. 아유, 할아버지, 이 아저씨 진짜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해 죽겠어. 그래 다 안다. 네 저 세탁기 좀 옮기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못 타게 했으니 서운하지? 예! 다 안 돼. 아, 이제 말이 통하네. 네 세탁기 없어가지고 빨래를 못 하니까 사람들이 냄새난다. 어? 괜찮은데? 아, 그럼요. 했다가 네 얼굴 보고 욕하고 토하고 침 뱉고 하니까 네 서운하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 안다. 없다니까요? 뭘 하세요? 아이고, 아니 참말로 네 몸에서 냄새 좀 난다. 아, 그래? 가만히 있으라. 이거 좀 뿌려줄게. 아, 조금만요. 감사합니다. 방향제예요? 막상 라카 뿌리니까 니 서운하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 안 돼. 그러니까 알면서 왜 그러시냐고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벗어라. 갈아입자. 아무도 정말. 이걸로 갈아입자 이걸로. 예, 이만 주세요. 아이고. 막상 바지 입히니까 니 서운하지?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아, 안 돼. 알면서 왜 그러시냐고요? 자고로 돌다리도 두들기면 손 아프다. 뭐하는 분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이게 뭐야 지금? 그렇지. 돌다리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건 양다리라고. 나도 예전에 할머니한테 걸려서 맞아 죽을 뻔한. 할아버지 말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 된다고. 아니 뭘 안 돼 이거 어떻게 뭐? 얘기해. 그만 좀 해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아니, 그만 된다고. 좀 말해 이거 얘기해. 그만 좀. 아이, 뭐야? 아이고 어르신, 뻐근해 죽겠네. 아이고 어르신. 아니야 안 뻐근해. 나 위험하잖아. 위험해. 아니야 안 뻐근할 거야. 이건 다리를 찢는 게 아니라 이승과 저승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거야. 이거 다시 한번 말하면 양다리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난 모르겠고. 몰라. 어쨌든 싫으면 안 돼. 아, 아저씨. 어. 제 얘기 한 번만 들어보세요. 뭐? 이거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여기 3층밖에 안 돼요. 아이, 3층이야? 네.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을 하지. 오케이. 네. 올려. 감사합니다. 받드. 992가구 전체 동의서에 사인 받아와. 방금 전에 더 축도 발음 굉장히 좋았다고. 원어민 줄 알았어.
무슨 세탁기 하나 올리려고 사인을 992개를 받아옵니까? 그 사인 받는 김에 포미니 사인도 좀 받으란 말이야. 뭐? 그 편합한 주장 받아. 아니 무슨 포미니 사인 아니 안 돼. 아니 왜요? 아니 안 돼. 아니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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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어깨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니 아니 아니. 어깨 안 아파. 쏭쏭하잖아. 어깨. 아니야 아니야. 뭐야, 어깨 괜찮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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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깨가 어르신. 어깨가 어르신. 어깨가 괜찮아. 어르신. 어깨가 싫을 거야. 뭐 어깨 어르신. 어깨가 아이고 아이고. 어깨 괜찮아.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와. 진짜. 야 어르신 진정하세요. 아이 정말 왜 이렇게 다들 고집불통이세요. 아이고.